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We're friends of moon and stars. Now you are one of us.마왕님 말은 맞지만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데요. 현실이 왜요? 제 말대로 했는데도 현실에서 변비가 사라지질 않습니까? 아, 섹스 얘기구나. 똥 아님 섹스 둘 중에 하나인데 이 2분의 1 확률인데 꼭 이렇게 찍는데 틀려요. 24살에 아직 안 해봤다면 문제가 있다고 해보라고요. 물론 신체 건강하고 성욕이 있으니 해보고는 쉽지만 내 자신을 극복 못하니 힘들어요. 내 자신이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결혼한 사이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 어머님이 1940년생이니까 1967년 겨울에 나를 낳으셨는데 처녀가 낳은 첫 아기.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젖은 안 나오고 뭘 먹여야 할지 모르니까 죽는 게 이 아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방 안 구석에 놔뒀는데 외할머니가 오셔서 미움도 먹이고 나를 살려주셨다고 하시더군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그 인간은 이미 부인의 자식이 여럿 있었는데 결혼 못한 노총각이라고 속였다고 하더만. 속아 넘어간 사람이 바보지.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내 어머니 그 곱디 고운 외모에 더 좋은 곳으로 시집갈 수 있었을 것을. 처녀가 아이 낳았다는 죄 아닌 죄로 20살 이상이나 차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고생하시고 사셨죠.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인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눈물도 안 나오던데 내 언니라는 그 친딸은 무지하게 슬프게 울던데요. 정신과 치료가서 받으려면 할 말이 없지만 20대가 되고 남자들이 사귀자고 프로포즈하면 그 생각이 먼저 나서 거부감, 혐오감이 일어요. 내 어머니, 부친, 사실 살아있기에 마음을 알게 된 건 큰 축복이지만 선이 들어와도 내가 무조건 남자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키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숨만 쉬시지만 그러다 보니 30대가 돼버렸네요. 스스럼 없이 섹스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 낳고 사는 내 동생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마 이걸 극복 못하면 난 평생 이렇게 살다 가겠죠. 마녀 안에 영원히가 리플을 달았는데 아 니마 슬퍼. 마왕이 상담해줬으면 좋겠다. 언니가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님이 마왕을 만나 남자가 약간 달리 느껴지신다면 또 다른 멋진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저 같은 남자 세상에 많은 건 아니거든요. 뭐야 그 표정은? 아니 맞다고요? 샹. 단전 호흡 같은 이 남자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걸 생각해봐. 그럼 남자들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남자들과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을 것 같아. 아, 내가 님보다 어리지만 말투는 고스 사이트라 내 스타일이니 이해해줘. 67년 겨울에 나를 낳았다.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우야노. 거미 줄친다니까요, 진짜로.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뭐 섹스도 아니고 뭐 결혼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구를 만들어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남자를 불신하고 세상이 젖 같고 그리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태어나 막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남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섹스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정말 돌아가는 게 방법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남자를 만날 때 남자를 만난다. 또 아이 섹스가 또 결혼이 사귀는 게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자 새끼는 한 새끼도 없더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어물쩡 해가지고 남자 새끼의 능력이 좀 좋으면 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은요,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표현을 하시지만, 어쨌든 결혼이라는 제도라는 것만을 빼놓는다면, 비정상적인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그냥 남녀가 만나서, 어쨌든, 뭐 처음에 만나고 굉장히 이끌리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런 단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애기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인데요. 뭐 비정상일 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참 각 집안에 이렇게 술 한 잔씩 마시고 밤에 얘기해 보면 별놈의 사연들이 이 집 저 집 가서 다 있어요. 사연 없는 집은 정말 한 집도 없고. 그리고 크리스탈 씨의 말 맞다나 그게 뭐 정상적인 거라면,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 과정을 통해서 애는 낳는데 그것만 빼놓고는 다 비정상적인 집도 있어. 얼마나 많은데. 에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처녀 쪽에 뭐 그렇게 사랑에 빠져서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취로 결혼을 하시는 수밖에 없었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랐다. 뭐, 특별히 엄청 이상한 사연도 아니잖아. 뭐 이걸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상한 집 스토리 나온 사람들은 막 열받아가지고서 크리스탈 너 나 좀 만나자고 열받겠다. 약간 사람하고 사람의 그 신뢰가 어쨌든 먼저거든. 크리스탈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마음을 좀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정말 인간 내 인간으로 한번 남자를 만나봐요. 남자 대 여자로 만나지 말고. 어떡하냐. 내가 유부남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좀 잘 유도해서 한번 해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게, 세상에. 이 유부남의 문제가 좀 있어. 외계인 C377호, 망이가 오늘 한 섹 야그 말이야. 근데 망이, 섹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 있잖아. 난 좀 달라. 글쎄, 난 섹을 스포츠라고 말하는 것에 공감을 못하는 쪽이고, 뭐, 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이렇게 생각한 인간이라서리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직 안 한 인간들에게 꼭 해주고 싶어. 첫 경험은 사랑하는 인간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글씨 그때그때 충동으로 써버리기는 그래도 좀 소중한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한 편이라서리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섹은 사랑하고는 인간하고 하는 것에 한 표를 날려. 그래야 섹은 왜 사람들이 그리 미치는지 알 수 있을 듯해. 점점 마무리 이상한데, 아무튼 섹은 사랑하는 인간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네. 누가 뭘 했어? 이 스포츠로서의 섹, 유희로서의 섹, 뭐 매매와 거래로서의 섹, 이 섹 안에 수많은 그 요소들이 있지만, 또 가령 돈 주고 받는 이 매춘에 대해서도 지금 현대에서는 뭐 그 안에 있는 성학대와 뭐 인권의 문제와 뭐 어쩌고, 그 다음에 성매매의 그 뭐 어쩌고 이렇게 막 인상들 빡빡 쓰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 매춘이라는 거는, 매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는 신전매춘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에서 여사제 계급이 매춘을 하는 것이 매춘의 주로 되던 뭐 그런 것이었고, 이 매춘 여성은 사회적으로 대단한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와 국가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 섹 안에 있는 수만 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꼭 뭐 사랑하는 인간하고 하는 건 안 중요하면 섹은 모르는 사람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 아니잖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어 날개를 달고 정말 그 막 영혼의 교통과 엄청난 위차원으로 이렇게 확 날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스포츠 차원, 유희 차원의 섹도 너무 그거를 부인하려고 들거나 막 이렇게 막 벌레 보듯이 보거나 그런 것도 안 좋고, 또 사랑하고 하는 사람하고만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알고 젊음을 즐기고 이런 시기를 또 너무 놓치거나, 또 사랑에 대한 엄청난 환상을 갖거나 이러는 거. 사랑에 대한 환상은 또 결혼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환상은 참 로맨틱하고 예쁘긴 한데, 결혼에 대한 환상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 그 결혼이라는 게 이 생활과 생활의 만남이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안에 측면이 있는데,
너무 철부지 같은 이 헛꿈만 이렇게 꾸다가, 그것도 결혼이라는 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낭만적으로 자기가 뭐 받기만 하고 막 이따위 차원으로 버티고 있다가 결혼 망치고 막 이러면 그것도 되게 안 좋다고요. 또 섹스도 마찬가지잖아. 섹스에 대해서 또 지나친 환상, 막 사랑하는 사람과 막 섹스하면은 막 이렇게 온몸에서 향기 같은 게 막 풍겨 나오면서 막 하늘에서 막 구름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천장에서 음악 소리 들리고 막 이러는 게 섹스일 거야. 막 이러고 생각했다가 웃기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섹스를 해도 역시 타액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덥고 찍찍하고 이렇게 끈적거리고 이런 분비물이 나오고 뭐 이러는 게 섹스라고. 그래서 섹스에 대한 환상이라는 게 막 그런 이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섹스를 하면은 그 사람 몸에서는 분비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젖과 꿀과 향수와 우유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게 그게 섹스는 아니잖아. 단지 그 내 옆자리에 짝꿍 새끼 자고 있는데 입에서 침 질질 나와줘야 이 새끼 들어 막 이러는 침과 애정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키스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교환되는 뭐 이런 침, 똑같이 냄새나는 인간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이지만 그런 것도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참 그 묘한 세계,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인 건데 거기서 뭐 향수가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키스하면 이렇게 되게 단맛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는 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첫 경험은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한다고까지 말하기는 참 모호한 게 사랑의 개념이 사실 물론 섹스 없이도 사랑할 수 있고 섹스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어른의 사랑, 어른의 연애, 어른의 관계라는 걸 경험을 해보면 육체와 정신이 서로 공고하게 양쪽에서 손을 붙잡고 딱 버텨주는 게 정말 이 든든한 관계인 거거든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양쪽이 모두 다 이루어져야 정말 좋은 커플이 되는 거지 괜히 뭐 육체적으로는 개판인데 뭐 우리는 정신적으로 플라벨벨벨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개판인데 우리는 떡 하나는 죽여 이것도 뭐 그렇게 탐탁한 커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균형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첫 경험은 사실 이렇게 어정쩡하게 좋아하는 애 하고 하는 게 좋아. 또 첫 경험을 너무 막 불타는 사랑으로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죽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또 너무 긴장하고 너무 창피스럽고 너무 막 떨려가지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끌리고 아우 좋아 이렇게 얼굴 시뻘개졌을 때 좋아하는 사람을 하는 게 물론 좋죠. 특히 첫 경험을 이 성매매에 의해서 한다든가 또 첫 경험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술 취해가지고 하는 것만큼 참 추접스러운 게 없어요. 자신의 그 성의 장을 여는 첫 경험인데 그 알딸딸한 정신에 뭐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고서 하는 게 그게 뭐겠어. 물론 약간의 술을 마시는 건 뭐 긴장을 풀기 위한 그런 액세서리 정도로는 괜찮을지 모르죠. 그리고 나서 첫 경험을 보통 하고 나면 그 경험이 오래 못 간단 말이지 사실은. 1, 2년 정도면 대부분 깨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은 정말 뭐 그 편안한 섹스 파트너라도 좋고 뭐 그런 연애라도 좋고 그런 부담 없는 연애도 좀 해보고 연애도 연애마다 그런 애들이 있잖아. 한번 연애할 때마다 막 영혼과 막 모든 것을 불태워 활활 아주 깨지고 난 다음 6개월 동안 폐인되고 막 망가지고 막 주위 사람들 고생 오방시키고 막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2년 뒤에 나 사랑에 빠졌어. 근데 이번에는 막 왕폐인 모드 들어가가지고 막 집에 불 지르고 막 난리 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 막 완전 막 자해 막 이런 매번 그렇게까지 불타오르는 것도 문제야 문제.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인데 이렇게 뭐 성적으로 교섭이 있는 이런 가벼운 라이트한 연애와 그리고 정말 한 세 번에 한 번 정도는 불타오르는 막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흐름이지 어떻게 매번 불타올라가지고 매번 자해하고 매번 약초 먹냐 어? 이런저런 얕은 연애 깊은 연애 응? 뭐 얕은 섹스 깊은 섹스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그런 다음에 아 이런 건가 보다. 물론
똥인지 된장인지 다 퍼먹어봐야 아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 모든 걸 쫙 올 자기가 다 옵션을 경험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죠.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종류만 경험하고 나면 이제 대충 전체가 보이겠죠. 그때쯤 되면은 한 사람이 딱 나타나주면 참 좋겠죠. 내 생각엔 그게 제일 이상적인 그림인데 뭐 개인 차이들이야 참 많으니까. 내 친구 민수 대학교 들어가서 첫 미팅에서 만난 파트너랑 딱 한 명이랑 연애해서 대학 졸업하고 결혼한 뭐 그런 새끼도 있잖아. 아 참. 뭐? 제세이 미야 케케케라는 아이디인 것 같아. 때려버릴 수도 없고. 내 친구는 인간문화재.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이름을 애처롭게 부르며 친구가 나 드디어 첫 경험했잖아. 나 너한테 정말 할 말 많아. 오늘 만날래? 뚜헉. 순간 내 머리가 도는 느낌. 이 아이인 말이지 25년 동안 홀로 지내온 아이란 말이지. 게다가 요즘 남자를 만나긴 하는데 만나기만 하는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웬 첫 경험? 그 아이 입에서 나온 그 단어. 첫 경험, 첫 경험. 믿을 수 없었어. 내가 아는 유일하게 순진하고 순순한 아이였거든. 그 애 목소리는 신나는 것도 아닌 슬픔도 아닌 어정쩡한 목소리였어. 감이 안 잡혔지. 대체 좋대는 거야? 싫대는 거야? 아무튼 저녁에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하하 아니나 다를까 키스야 키스 첫 키스 뭐 그러니까 첫 경험 맞지 뭐. 하지만 흔히들 첫 경험이란 단어를 그렇게 쓰진 않잖아. 그리고 늘어지는 그녀의 수다. 한 10초 정도 한 것 같아. 더럽진 않았어. 근데 왜 손은 가슴으로 가? 키스하면 다 가슴 만지는 거야? 짐승 같아. 변태라고 해줬어. 귀여운가. 자꾸 하려고 해. 어쩌지? 응? 살짝 눈을 찡그리고 손을 설레벌레. 너무 징그러. 그럼 섹스에 관한 그녀의 생각을 들어볼까?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그 다음 쉬운 거야. 섹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엔 절대 안 돼. 섹스하면 여자면 순이야. 왜? 뭐가 손해인데? 여잔 몸이 망가지잖아. 뜨헉! 망가진대. 망가져. 그럼 난 만신창이야? 미야케케케는 만신창이구나. 그런 경우에는 만신창이가 아니라 보통 벌창이라고 하지. 아주 쌍스러운 표현으로. 그럼 넌 끝까지 지켜서 처음인데 남편은 안 그럴 거란 말이야. 안 억울해? 응. 그녀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응으로 끝나버려서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뭐 자기 사고방식이니까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고 그냥 우리 식구들 반응도 대부분 야 그냥 냅둬 냅둬 이런 거겠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친구분을 너무 좀 오바해서 비하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 조금 오바인데 오바래도 말이야 일리가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닐걸? 들어봐. 순결인데 그 순결이 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지키고 싶은 뭐 이런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쪽의 순결 그것도 그냥 웃긴 얘기다마는 그런 순결도 뭐 가치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자기가 정말 이렇게 오매불망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키고 아끼고 싶은 그런 순결. 그런데 남성 쪽에다가는 대부분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남성에게 대해서 순결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특히 자신이 여성이면서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이 친구처럼 자기 남편 될 사람은 순결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다잖아. 이게 쌍방향의 순결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정말 내부의 적이지. 여성의 굴종적 자세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다음에 이 순결을 무기화하고 이것을 볼모화하여 순결을 자기의 혼숙감으로 생각하는 그 다음에 이 순결이란 걸 들고 가지 않으면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고 또 순결을 들고 가면 자기가 대우를 더 잘 받을 것 같고 이 순결 말하자면 몸 정조를 가지고 남성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매춘이야 내가 볼 땐 이건.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첫날 밤에 남편하고 감격적으로 하는 첫 잠자리는 이 매춘 장사 개시하는 날이란 말이지 내가 볼 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누구를 위한 순결이며, 누구를 위한 지킴이며, 누구를 위한 지조고,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조인데, 이게. 아, 진짜. 깝깝하다. 아, 이래서 남녀평등이 그날이 오나? 뭐야, 누가 개겨? 씨바라, 너를 딛고 난 발전한다? 마음은 놀아본 사람이 아니다, 분석? 웃기고 있네. 노래 한 곡 듣고 두고 보자.
마왕은 놀아본 사람이 아니다. 놀아본 사람들을 많이 듣고 보았기에 그리고 마왕의 앞서가고 분석하는 성격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 빠삭한 것 같다. 이 마왕은 놀아본 사람으로 철저히 컨셉을 잡았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과 미안해 사연이 재미없으면 하품이나 친구의 눈높이를 맞춰 다가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이런 게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이런 자신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내가 방송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심었으리라 라고 생각한다. 정말 수준 낮은 고민을 읽어주는 것도 너보다 못한 이런 인간도 있다라는 용기와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을 그래 발전해라 많이 씹고 별로 씹은 것 같지도 않더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놀았다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센척하면서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막 되게 이렇게 얌전하며 이렇게 사실 안 놀아봤고 근데 일부러 막 타락한 척하고 막 이런 그렇게 봐주면 고맙지. 20대 초반에는 얼굴이 너무 순진하게 생겼다 그래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거울을 보면 놀아본 티가 너무 많이 나. 절대로 순진해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내가 봐도 졸라리 노랗게 생겼어. 어떡하면 좋아. 순진하게 봐주면 고마운 거지. 아 진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처녀성의 상실과 총각딱지 떼기.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다. 꽤나 친하게 지내던 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다. 좋아하던 선배 오빠가 있었는데 그 선배는 여자친구가 있어서 포기하고 바라만 보고 지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여자친구와 심하게 다툰 후 헤어졌다고 했고 동생은 안쓰러워서 술자리를 함께했는데 그날 일이 나버렸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며 대성통곡을... 왜 울어? 나는 솔직히 그 상황에서 그 동생이 왜 처녀가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우는지 화가 나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이 있다면 어차피 벗겨놓으면 다 같은 남자일 것인데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놈이 첫 상대였음이 화가 났어야 했고 술 핑계를 떠나서 그 선배를 거부하지 못했던 자신에게 화가 났어야 한다. 남자는 총각 딱지를 뗀다고 말을 하며 창녀촌을 들락거리면서까지 그 거추장스러운 딱지를 떼려고 노력을 한다. 뿐만이 아니다. 경험이 많은 것이 되려 자랑거리가 된다. 여자는 처녀성을 상실한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상실하면 마치 큰 죄나 짓는 것 마냥 부끄러워하고 순결이라는 누가 만들어 놓은지도 모르는 틀에 맞춰 자신을 끝없이 비난한다. 그지 짜증나 지금. 자 따져보자.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인간이다. 물론 습성이나 형체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여자 딴지 걸지 말자. 인간이 동물과 같은 게 있다면 그것은 식욕과 성욕이라고 본다. 인간이 동물과 다르게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또 사고 능력이라고 본다. 생각할 줄도 알고 또 자제할 줄도 안다. 즉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인간은 동물처럼 남이 먹다 남은 거를 먹는다든가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거나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다든가 하지 않는다. 여기서 도둑과 땅끄지와 깡패는 제외하자. 남의 거를 뺏어 먹는 거는 깡패고 떨어진 걸 주워 먹으면 땅끄지고 이 땅끄지 땅끄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 단어다. 근데 어떡하냐? 난 남이 먹다 남긴 것도 먹고 남의 걸 뺏어 먹기도 하고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인간은 동물처럼 발정기나 산란기가 따로 없어서 자신의 욕정을 조절할 줄 안다. 물론 몸에 수분을 2%만 남기고 알코올로만 채웠을 경우 대뇌가 마비되면서 실수한 인간들도 또 그렇게 된 척하면서 일부러 가장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도 있지만 그렇게 된 척하는
남자도 좀 그렇지만 된 척한 여자도 졸라 웃겨. 그런 다음에 막 테이블 위에 막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야야 새끼야 빨리 어버가 어버가. 나 지금 정신 잃었잖아. 어버가 아래니까. 지금 어버가면 나는 가만히 있는 거래도. 이러면서 그냥 엎어져 있는 애 있잖아. 우리가 배가 고파서 뭔가를 먹을 때 남자들은 당당하게 잘 찾아먹고 여자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먹는가? 아닌데 왜 남자가 총각성을 상실하면 다들 축하하고 본인은 당당해지며 여자가 처녀 딱지를 떼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본인은 부끄러워하는가? 왜 식욕은 당당히 즐길 줄 알면서 성욕은 그러하지 못하는 걸까? 여기서 혼전순결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길 바란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전순결이 아니니까. 지키고 싶으면 지키는 거다. 그거야말로 자유고, 응? 권리고, 그 이러쿵저러쿵 하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나 당신의 여자가 순결하길 바란다면 당신도 똑같이 순결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당신은 이 반찬 저 반찬 이국저국 다 먹어보고 그래 이게 가장 내 입에 잘 맞는다 싶어 선택한 당신의 여자는 왜 밥만 먹으라 이거냐? 응? 아무리 그 밥이 윤기가 좔좔 흐르고 몸에 좋다는 잡곡이 다 들어있는 밥이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밥만 먹는 게 당키나 하냐 이 말이다. 응? 이게 말이 되는 비유야? 남자들의 저 되도 않는 처녀 밝힘증, 순결 밝힘증도 문제가 있지만 여자들의 인식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남자가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야. 당당해져라. 이제는 그래도 된다. 더 이상 뭐가 아쉬워 움츠리고 숨고 부끄러워하는가. 인간이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욕구이고 그것을 제대로 행할 줄 아는 것 또한 중요한 권리다. 물론 제대로 말이다. 처녀성이라는 걸 달고 사는 게 거추장스럽지도 않은가? 솔직히 그깟 거 없어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더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다. 지금 당신의 남자가 아직도 처녀성 따위를 논쟁거리로 삼고 싶어하는 그리고 당신의 성욕을 깔아뭉개는 남자라면 당신 당장 안과로 달려가서 시력검사 받아라. 그 남자에게 당신은 과분한 여자다. 아, 그리고 나는 그런 남자들에게 너희 애비는 자웅동체냐라고 묻고 싶다. 자웅동체여서 엄마 없이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면 이제 여자는 순결해야 하며 여자가 성욕 갖는 것 자체는 죄악이며 이런 말 따윈 좀 집어치우자. 그런 말 하는 새끼 어딨어? 21세기에. 어쨌든 잘 생각해보자. 나는 지금껏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처녀 성춘향 또는 성춘향 처녀였다. 근데 이제 나는 처녀 딱지를 떼면서 그냥 성춘향이 될수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으면 이 얼마나 흥미롭고 산뜻하고 축하받을 일인가. 그렇다고 뭐 해볼 죽이 남자 저 남자 다 다리 벌리자 이건 절대 아니다. 난 서울에 핵폭탄 떨어지는 것만큼 에이즈가 무서운 사람이다. 어쨌든 육체적 사랑이든 정신적 사랑이든 사람 권리이고 그걸 누렸을 때는 그것에 해당하는 책임도 따르기 마련이고 제대로 된 성지식과 성의식이 뒷받침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후에 책임 행사를 할수 있다면 당신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리를 누려라. 말부터 통일하자. 처녀성 상실, 총각 딱지 떼기. 이게 무슨 되도 않는 소리냐. 내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퍼왔어. 걔도 퍼왔대. 뭐, 이 정도 얘기야. 우리 고스 식구들한테 뭐 새삼스럽게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긴 한데. 이 결론은 그래서 뭐 하던 얘기 계속 반복 되는 분위기니까 뭐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겠는데 이 노예제도가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뭐 폐지되고 없다고 그러지만 이 무슨 노비 문서 이름이 안 올라갔다 뿐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참 많이 봐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애시당초에 가지고 있는 자기 권리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담보로 이렇게 블렁블렁 내줘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는데 이 어떤 여성이 나한테 다가왔다라고 할때 눈을 반짝거리면서 난 아직 순결을 가지고 있어. 이걸 너한테 줄수 있어. 난 이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없는 경우. 그러면 넌 순결은 있는데 너는 어딨니? 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노예 근성 아니야? 노예 근성. 아, 정말. 오늘은 공연 관련 작업으로 지금 열라 작업을 하고 있는 바 10분 단축 방송 오케이 바리. 공연 안내는 버섯순이가
아리스트가 직접 안내하리? 네가 내, 네가. 마이크 받아주세요. 2003년 무분 콘서트 1탄 넥스트 홀타 호려쇼가 6월 13일 금요일 7시 30분에 장충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